아까 오기 전께서 이제 프랑스 콜마르의 이 동화 같은 여행지를 소개했는데 이곳도 아마 명작 같은 곳, 진짜 작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를 품은 이곳은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도시 안시입니다. 알프스 자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전경에 일명 알프스의 진주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유와 낭만을 추구하는 프랑스인들이 퇴직후 살고 싶은 곳 1위로 꼽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안시입니다. 야, 저기도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가 가겠네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홀린 안시 호수는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호수로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호수에는 백조와 갈매기, 오리가 평화롭게 논일고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호수가 에메랄드 빛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바다와 같은 쪽빛을 띄어서요. 날씨의 상황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느라 답답하셨던 분들, 언젠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곳 안시 호수에서 따뜻한 햇살 받으며 물멍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로구나. 안시로의 여행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안시호를 주변으로 거대한 파키의 공원과 산책로도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현지인들처럼 가볍게 조깅하면서 지나가던 사람과도 봉줄 가볍게 인사하면 어느덧 몸과 마음이 힐링돼 있을 겁니다. 자, 안시호수의 매력을 만끽하셨다면 이번엔 안시의 구시가지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시대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지의 집들 사이로 티우강에서부터 흐르는 낭만 가득한 운하, 이 운하를 바라보는 운치 있는 레스토랑에서 잠시 식사 좀 즐겨볼까요? 프랑스산 르블로숑 치즈를 이용한 안시 대표요리인 프랑스식 감자 그라탕 타르티 플레트를 한입 맛보면 감동이 사르르, 입안에서 깊은 풍미의 치즈가 녹으면서 고소한 맛이, 크,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